네, 김수라 선수. 네, 세 번째 과제 첫 번째 시도입니다. 네, 김수라 선수가 이번 세 번째 과제는 어떻게 진행을 할지 네, 기대해 보겠습니다. 또 김소라 선수는 무릎 넘기는 동작들을 좀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. 키가 작아서 네. 조금 더 자기가 키 큰 선수들보단 네. 멀리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네. 무릎을 더 많이 넘기기 때문에 네. 김소라 선수가 좀 넘어가면 그래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보는데 네.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. 네, 그렇습니다. 본인 스스로도 그 부분을 네. 네, 관찰할 때 간파를 했을지가 네. 네, 문제가 되겠죠. 네, 일단 예, 연두색 예, 홀드에 지금 안착을 한 상태인데요. 네, 보너스 홀드까지 진출을 했고요. 네, 조심스럽게 밸런스 유지를 하면서 네, 무릎을 네 예, 넘기면서 앞선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지점에서 예, 떨어지고 있어요. 네, 김수라 선수 이제 첫 번째 시도를 이렇게 해봤다면 두 번째 시도에서는 조금 더 달리 동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, 두 번째 시도 이어집니다. 네, 볼륨 홀드. 네, 이제 연두색 홀드가 참 선수들을 많이 어렵게 하는데 아, 해설위원님 아, 이 부분을 정말 선수들이 잘 넘긴다면 좋겠지만 네. 아직까지 완등이 없지 않습니까? 네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좀 네. 살려달라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네 김소라 선수. 네 연두색 홀드의 오른쪽 발을 올린 상태. 이번에는 첫 번째 시도보다 더 진출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락을 했습니다. 지금 김소라 선수가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. 지금 네. 학업과 운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네. 지금 봤을 때는 운동량이 그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지금 네. 그래서 이 3번 과제 정도 왔을 때 지금 체력적으로 네.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과제와 또 두 번째 과제를 거쳤기 때문에 네. 아무래도 체력 소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네 김소라 선수. 지금 아예 조금 휴식 시간에 더 갖고 있는 모습인데요. 네. 네. 쉬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하겠죠. 네, 김소라 선수 이번 시도에서는 좀 실수를 만회를 했으면 하는데요. 네, 다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세 번째 시도입니다. 네, 다시 힘을 내서 네, 볼륨 홀드 두 손으로 네, 컨트롤한 다음 마지막이니까 집중을 해서 이제 네, 그렇죠. 이제 남은 시간은 다 썼고요. 마지막 시도가 되겠습니다. 네, 김소라 선수 보너스 홀드까지 진출한 상황 네, 밸런스 유지 잘 해야 되는데요.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. 지금 여의치 않아요. 김소라 선수 일단은 몸을 일으켜 세워봤는데 네, 오른쪽 무릎을 조금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추락으로 이어지네요. 네, 김소라 선수 세 번째 과제 완등하지 못하고 네, 경기 마무리했습니다.